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제 이거 녹화할 거예요. 지금 강의를 녹화를 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보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말을 알아들으면 정말 재밌는 강의였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오늘은 좀 이제 먼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주팔자는 네 개의 기둥 그리고 여덟 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네. 어떻게 알아요? 난 사주팔자라는 말을 몰랐는데. 네. 사주팔자 네 개의 기둥 여덟 개의 글자다. 그 네 개의 기둥은 이제 기둥 주자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냐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준 거를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냥 달력과도 같아요. 달력과도 같은데 예전에는 달력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 들어온 지 채 10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됐나 이제? 어쨌든 별로 안 됐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한자로 된 60갑자로 된 시호를 썼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 뭐 배울 때 갑오 개혁 뭐 이런 거 있죠. 뭐 갑신정변 이런 거. 그 해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정유년이죠.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를 연초에 들으셨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유년에는 정유재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듯이 숫자로 얘기하기 이전에 한자를 우리가 썼었다. 60갑자를.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년이고 여기가 월이고 여기가 일 여기가 시예요. 년, 월, 일, 시. 이거를 그냥 지금식으로 쓰면은 여기가 2017이 되고 오늘이 10월 29일이죠. 29일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이거를 그냥 한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주팔자에서 이제 우리가 운명을 논하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자연에는 많은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네, 아무데나 앉으세요. 네. 이런 기운의 법칙이 있어요. 나무를 태우면은 불이 되고 불에 다 타고 나면 재가 돼서 땅으로 다시 묻히고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과 이런 바위가 샘솟고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간한테 접목을 시켰을 뿐이에요. 인간한테. 그게 사주학의 기본이다. 사주학의.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둥을 다시 위에 천간과 지지로 나눕니다. 천간과 지지로. 이게 사주의 기본 꼴이에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자기 팔자를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10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7, 17, 27, 37 간극이 10이에요. 간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 있고 이 밑에 또 글자가 두 개씩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을 나타내요. 운. 사람은 누구나 10년에 한 번씩 운이 바뀐다.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살 때부터 뭐 한 중2가 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의 운이 가고 이 시점부터 또 27세까지 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의 운이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운명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뭐 외롭고 뭐 이렇다고 해서 돈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 운이 잘 바뀌는 시점만 보면 된다고요. 좋은 운으로 바뀌면은 그것만 보고 가면 되겠죠. 저는 처음에 20대 초반에 이거를 접하고 20대 중반이 넘기만을 기다렸어요. 20대 중반이. 아, 그때 운이 좋아지더라고. 중반이 넘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때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예. 사건 사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지? 그러고 한 3-4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기가 사람이 뭔가 바뀔 만한 계기가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운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좋아질까? 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사건 사고를 겪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삼고라고 해서 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재고. 돈 문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있던가 하면은 나중에 잘 되다 갑자기 빚을 왕창 진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 신고. 신고라고 해서 몸의 문제. 몸이 막 아파. 어렸을 때부터 허약해. 허약하면요 정신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걸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고라고 해서 사람 문제. 대부분 명을 가진 사람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겪어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부분 겪는다. 이걸 통해서 전환점을 만들게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여기 뭐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겪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은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뭔가 하나는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 팔자를 통해서 알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은요, 누구에게나 겨울이 와요. 그쵸? 누구에게나 겨울이 오는데 누구한테는 좋게 느껴지고 누구한테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좋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했던 사람들. 개미와 배짱이처럼. 겨울을 대비했던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지혜롭게 넘어갈 거고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운명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운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은 그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다. 공이 날라오는데 모르고 맞는 거랑 알고 나서 손을 드는 것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2017년 대부분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6, 7월 달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사주의 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어요. 지지에는 12개가 있습니다. 뭐 지지는 12지신 아시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예, 이거 꾸러기 수비대를 본 세대라면은 쉽게 하실 거예요. 쉽게. 예, 모두 여기 있으면 똘기덩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천간은 10개.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우리가 갑을 병정까지는 알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든 뭐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던 항상 을의 위치에서 사인을 했을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천간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도대체 뭐길래 운명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각각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서 사실 얘기하는 건 기운이에요. 기운.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뭐 한 2000년, 3000년 전에는 세상의 모든 거를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을 때 뭘로 얘기를 했을까? 기운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에, 그때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 네, 들어와서 앉으면 돼요. 그때는 에너지라는 말 쓰지 않고 기운이라는 얘기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운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요, 실제로. 그쵸? 여름의 기운, 더운 거, 겨울의 기운, 추운 거, 가을의 기운, 습기가 싹 빠지고 날씨가 좋아지고, 봄의 기운,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습기가 막 생장하는 그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 거라는 걸 알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운명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타고난 기운이 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긴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의 기운이 많다라면은 만약에 운에서 화의 기운이 온다라면은 그 목을 다 발현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얘기는 이해되시죠? 내가 나무가 많으면 태울 수 있잖아요. 태울 수 있는 거고 화 운이 그게 오면은 내가 발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간의 연주의 천간이라고 해서 여기는 연간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월간이 돼요. 여기는 일간이 되고 여기는 시간이에요. 그냥 연월인 시에서 천간만 붙였을 뿐이에요. 이게 각각의 위치의 이름이다.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일간. 일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명에서. 이게 나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목일간이다. 내가 목. 내가 나무예요. 내가. 내가 나무인데 사방에 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잘리잖아요, 내가. 금으로 막 자르고 있잖아요, 목을. 내가 잘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 운명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금한테 주도권이 있잖아요. 나를 자르고 있으니까. 뭐 사주가 이런 구성이 여기 있다라면은 아, 내 팔자에서 나는 주도권이 없구나. 직장이 주도하게 되고 남자가 주도하게 되고 상대방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 명이 된다. 쉽죠, 아주.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목 대신에 여기 수가 있고 아 여기 토가 있다고 하자. 여기 토가 있고 여기에 뭐 수가 있고 여기에 화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온전히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다 있는 거예요. 왜? 수가 여기 토가 있으니까 나무가 뿌리 박죠. 수가 있으니까 수생목해서 이제 물도 빨아들이죠. 그리고 화라는 태양도 있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요.
이런 구성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너나 그렇게 살아. 야, 취직해야지. 그래도 돈 벌어야지. 너나 벌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팔자에서 일간을 중심을 이렇게 풀면은 어떤 명인지 대충 보인다고요. 대충. 거기서 글자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디테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연지라고 해요. 여기는 월지, 여기 일지, 여기 시지가 됩니다. 이게 각각의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리를 나타낸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월지와 일간이에요. 월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계절을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목, 같은 나무라도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는 다르겠죠. 가을에 태어나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물이 내려가잖아요. 가을부터는 물이 점점 빠지고 단풍이 들고 나무가 죽는다고요. 겨울에는. 가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삶 자체가 죽은 나무처럼 죽었으니까 땔감으로 쓰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땔감으로 쓰이니까 누군가한테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쉽죠. 말만 들으면 쉽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돼요? 네. 네. 가장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시길래. 아, 네. 자, 근데 이 각각의 그런 기둥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기둥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 연주는 조부모 자리예요, 조부모.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연주가 의미하는 게, 제가 방금 일간을 위주로 얘기하는 걸 얘기했죠. 일간은 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할아버지라고요, 여기는. 이걸 기준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내가 느끼는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당연히. 할아버지도 자기 팔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할아버지는 여기 있다고. 여기는 할머니 자리. 할머니 자리. 조금 더 멀리 올라가면 조선까지 추론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야지 육친 그 가정사를 풀 때 잘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요? 월주. 부모. 그쵸? 여기는 당연히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다. 당연히 이거를 기준으로 통변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 내가 느끼는 우리 아버지의 성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아버지가 그 내 대운도 여기에 접목이 돼요. 아버지의 운에. 내 팔자를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대충 보인다고요. 여기는 당연히 어머니 자리가 되고. 자, 어머니 자리가 월지고 환경이래요. 우리가 자랄 때 누가 제일 중요하다? 어머니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어머니만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돼요. 대표적으로 율곡이가 있습니다. 율곡이. 엄마가 더 유명하잖아. 율곡이보다. 신사임당. 5만원짜리 딱 들어있잖아. 율곡이가 1000원짜리인가? 예. 네. 얼마나 이게 50배 차이 나잖아요. 50배. 예. 네. 아버지가 되게 망나니였어요. 율곡이는. 알고 계시죠? 신사임당이 죽을 때 바람 피지 마라 이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바람 피고 여자 만나고. 근데 거기서 천재가 나왔잖아요. 율곡이가 장원을 10번 연속으로 했어요. 근데 벼슬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그것도 율곡이 팔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명이 왜 이렇게 장원을 10번이나 했고 왜 벼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지 못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제대로 되려면 역시 아버지가 올바로 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배우자 궁이에요. 일지는 나와 배우자. 나와 배우자. 자, 당연히 내 배우자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존재여야 돼요? 내 밑에 있네? 남녀 막론하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월지와 일지가 중요해요. 이 두 자리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 목일간인데 여기 금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의지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의지합니다. 자, 그리고 시는 자식궁이에요. 자식. 뭐 아들, 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자식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가정사를 통변할 때 쓰는 아주 자리예요. 가정사를 통변할 때 쓰는 자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걸로 보면 좀 달라요. 또 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은
국가공이래요. 국가. 국가공이다. 내가 느끼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예. 여기는 사회. 국가와 사회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업궁이라고 보면 돼요. 직업. 직업이자 내가 느끼는 그 지방 뭐 사회라던가 회사라던가 이런 거 볼 때는 월을 써요. 월. 예. 직업과 사회다. 여기는 이제 개인 취미나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또 월과 그 직업 사회가 일치가 되죠.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내 직업은 사실 부모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이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막 일이 안 풀리고 사회적으로 취직이 막 안 되고 이러죠? 얼마든지 부모님 탓을 하셔도 돼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인하기 싫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그거는. 아니 내 재능이 말을 잘하는 거야. 저처럼. 근데 그거를 개발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이거를 개발시킨 케이스고 엄마 아빠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쪽으로 키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인성을 갖추게 한다라던가 예, 단어를 조금이라도 더 단어 선택을 잘하게끔 알려준다라고 하던가 그거를 알아보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나이 30 정도는 되어야 아 내가 이건가 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서 만약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 진로가 바뀌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내가 가는 길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오늘 굉장히 잘 써먹은 거예요. 그거는 내년을 위해서.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지금 시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제가 이거는 2017년 운세 강의하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쉽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사주가 이런 꼴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글자가 나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초가 탄탄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르면서 탄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알아듣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기운은요, 서로 생과 극을 해요. 생과 극. 서로 도와주고 살리고 서로 이렇게 이기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8개의 글자가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얘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서로 다 싸우고 있다고. 그거를 보고 힘의 이동을 보는 겁니다. 힘의 이동. 이것만 보시면은 여러분이 딱 내 팔자가 딱 보면은 어느 기운이 가장 세고 이 기운이 다 잡아먹고 있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내가 일간이 극하는 거 있죠. 일간이 이기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수 일간이라면 화가 극하는 거일 거예요. 수가 화를 극하는 거. 물이 불을 끄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화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러면 불을 끌 수 있을까? 불 끌 수 있을까? 이렇게 화가 너무 많으면은? 산불이 커졌을 때 뭐 물 부으면 불 꺼져요? 오히려 더 이렇게 커진다고요. 물 부으면 더 커져요. 신기하죠? 똑같다고요. 사주 내에서도. 이거는 그게 안 돼요. 제대로. 화가 너무 세잖아요. 이렇게 내가 극하는 거를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이 재는 재물재자를 써요. 재물재자. 이렇게 재무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돈과 여자예요. 사주 내에서는 돈이 너무 많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주 카페에 가면은 아이고 돈이 많네. 근데 난 그지인데, 그쵸? 이거는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돈이 많은 거야? 돈이 나를 다스리는데. 이 명은 필시 필연적으로 돈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이 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빚이 많은 것도 돈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 재성은 여자라고 했으니까 필시 여자로 인한 문제를 100% 가지고 있다. 모든 사건 사고의 처음과 끝이 돈과 여자로 시작이 되는 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대운이 약간 흘러가는 거 보여줬죠. 제가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근데 만약에 그 운이 여름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겨울로 가서 수운으로 갔다면은 운이 수로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러면 이때 이제 불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아주 쉽죠? 내가 힘이 있을 때랑 힘이 없을 때랑 있을 때가 다르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 사주를 보면은 미리 알 수 있다고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그 시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길래 운이 바뀌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여기서 얻어 가셔야 돼요. 얼마간 있던 간에
뭐 여기에 오늘 나오고 안 오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 달을 나오고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 달을 나오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거 정도는 알고 가시라고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하겠다는 거 정도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오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단순히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글자가 서로 싸우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오기 전에 보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올린 뭐 숙제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행이라고 했어요. 목화 토금수. 우리가 오행을 사실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다시 상기시켜주자면 오행은 우리 요일에도 들어있어요. 목화 토금수. 왜 하필 월 그 요일 이름에 목화토금수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1월이라는 음양까지 들어가 있죠? 행성도 목화토금수도 목화토금수로 되어 있어요. 목성, 수성, 토성, 금성, 뭐 수성 이런 거. 오행은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한글도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셨죠? 네. 그 해례본 제가 저기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왜 그 한글에도 음양오행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재밌습니다. 목은 그래서 일단 생의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목은 화를 생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죠? 네,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화는 토를 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연계시키자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불을 태우고 불이 타고났을 거 아니에요. 타고난 것은 재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가 되더라. 그리고 화의 열 에너지죠. 화는 우리가 춥다는 거는 사실 열 에너지가 없는 거지 뭐 냉기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는 토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 들어가면 땅속 그 지하철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열 에너지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토생금이 됩니다. 금을 생한다는 거는 땅에서 바위가 샘솟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금광이라고 하죠. 철광이라고 하고 5만 그 광물들이 땅에 있다고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토생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한다 금을. 금은 수를 생합니다. 금은 수를 생한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차가운 쇳덩이 있죠. 그게 있으면은 물이 맺혀요. 거기 퍼져 있던 그 수증기가 모여서 물이 된다고요. 금이 하나 있으면. 혹은 바위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금생수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다시 목으로 환원이 돼서 수생목을 해요. 이게 기본적인 상생의 이치입니다. 상생. 내사주에 상생하는 에너지가 많을 수도 있고 극하는 에너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이 많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생이 많으면 편해요. 근데 극이 많으면 전투적으로 살아요. 사주 내에서 서로 싸우고만 있잖아요. 이기고 치고 받고.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삶 자체가. 근데 생이 많으면 편안해요. 예, 순리대로 그냥 이렇게 학생 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게. 코스대로 잘 밟아가지고 이렇게 순탄하게 간다. 생이 된 사람하고 극이 된 사람은 그냥 겉보기로 그냥 에너지가 달라요. 순해요. 생이 많이 된 사람들은. 극이 된 사람들은 세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그런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뭐 수생목이 안 된다. 그냥 수와 목은 수생목인데 화가 없이는 수생목이 안 돼요. 이를테면 햇빛이 없는 데서 물을 빨아들이겠냐고요. 나무가 썩어요. 그냥 사주 내에서도 수생목 잘 돼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수생목 잘 돼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화가 없으면 그거는 흡수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물을 흡수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공부를 아무리 해도 늘지를 않는다고. 화가 없으면은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은 네가 공부만 하지 말고 가르쳐 봐라라고 이렇게 시켜야 돼요. 내가 배운 거를 써먹어야지 성장이 된다고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약간 깊이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봐요. 자, 그 사람을 위한 특별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다 이해 되시나? 네. 아유 이거 뭐 내가 강의를 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구만. 자, 생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극을 알아볼까요? 똑같이 목부터 시작해 볼게요. 목이 이 나무가 뭔가 이긴대요. 뭐를 이기냐면 토를 이겨요. 목극토라고 해요. 목극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죠. 뿌리를 박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토는 뭐를 극하냐면은 수를 극해요. 토수, 물기를 막는다. 네.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물이 범람할 때 토로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게 토밖에 없어요. 뭘로 막을 거야? 목으로 막아요? 안 되잖아요. 금으로 막아요? 안 돼요. 무조건 토로만 막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는 뭐를 극하겠어요? 당연히 화를 극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사주에서 글자 하나하나 따지면은 수국화인데도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반조라고 해서 태양이 바다를 쬐는 것과 같이 되어서 더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국화가 반드시 이기는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화가 드러나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의 일간이 병화다. 일간이 병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임수가 딱 있으면은 이거는 자기 능력을 온전히 100% 다 발휘하는 명이 돼요. 네, 수화 기재의 명이라고 합니다. 또는 강희상령의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수국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고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이 돼요. 네. 내가 또 깊이로 가고 있네. 처음 온 사람들한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네, 나중에 우리 좀 심도 있게 나갈 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화는 금을 극해요. 금을 극한다라는 거는 금의 그 원석, 다이아몬드 같은 그 재료 이런 거를 화로 만들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련하잖아요, 불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 일간들은 화가 있으면은 직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해요. 이게 다섯 개의 극입니다. 상생과 상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 팔자의 기운들이. 그러면은 내 팔자의 그 글자들이요, 이런 오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팔자의 기운들이. 사주를 하나 써볼까요? 예, 이를테면은 뭐 이런 글자가 있어요. 글을 외우신 분이라면 뭔지 딱 눈에 들어올 건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암호문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모르는 거야 보시면 되냐면은 1, 2, 3 이런 숫자를 모르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안 거잖아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알파벳 쓰고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 글자들이요 사실은 음양오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갑은요 목이에요. 목. 이 갑은 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병과 산은 화예요. 그러면 일간이 화를 보고 있네요. 목생화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 내 나무 목이 태양을 받기 때문에 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죠. 크고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목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고. 실제로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월에 있죠. 이제 오늘 이제 강약 왕세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나랑 똑같은 목이 하나 있네요. 월에 어머니 자리에 나의 뿌리가 있네. 똑같은 게 더 있으니까 뿌리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집안의 환경이 튼튼한 거네요. 얘도 화를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부자가 됐어요. 이 친구 태어나기 전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뭔가 집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보고 자수성가의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수성가의 명은 두 가지예요. 집안에서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풍파를 겪으면서 성장했거나. 이 친구는 100% 집안에서 지원을 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토가 또 딱 있네요. 목이 극할 수 있는, 뿌리 박을 수 있는 땅도 여기 일지에 있네요. 배우자 복 안 봐도 뻔하겠네요. 네. 아주 괜찮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토가 없었으면 조금 이상하게 됐을 텐데, 토가 있어요. 그것도 진술충미라는 토가 있는데, 이 진토는 봄철의 토기 때문에 아주 뿌리 박기 좋은 땅이에요. 만약에 이 토가, 사주에 토가 없다 이러면 목이 뿌리 박을 땅이 없잖아요. 이 친구는 집안은 좀 돈이 많고 그럴지언정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제가 저저번주에 강의한 불안함 강의를 보시면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강의를 홍보하고. 자, 시에 보면은 이 시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잘 워낙에 1까지 구성이 좋아서 이미 이렇게 보장이 됐어요. 행복하게 살 거라는 게. 근데 시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수가 있고 금이 있는데 이 임수는 조금 이게 바다와 같아요. 바다.
개수는 이제 샘물과 같아서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땡겨서 쓰면 되는데 이건 확 밀려 들어온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뭔가에 꽂히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게임에 한창 빠져가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시간이 이게 아니었으면 게임에 빠지는 일 없었을 거예요. 내가 재미있는 게 있고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으면 거기에 심취하게 되어 있는 명입니다. 이렇게 통변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듯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이제. 근데 어떤 형식으로 보는 건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친구는 이미 명이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운이 오면은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했다가 하고 싶은 거 안 했다가 여자 만났다가 안 만났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나요. 이미 부는 가지게 된 명이라고요. 뭘 하더라도. 네. 운이 아무리 나쁘게 와도 절대로 바닥 밑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근데 95%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주는요. 우리가 포기할 게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포기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요즘 좀 다르나? 많이 포기했나, 요즘에? 뭐,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많이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포기할 만한 게 아니고, 어떻게 결혼하고 연애를 포기하는지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좋은 거를. 또 이제 기혼자들이 이거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텐데, 포기할 건 따로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면 포기가 돼요.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면은 만족도가 올라간다고요. 사람들이 만족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잖아.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잠재되어 있는 다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그걸 개발하면은 커질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명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행. 근데 오행만 가지고 보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냥 기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기운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는 시끄러운데 이 개는 조용해. 기운이 다르잖아요. 얘는 막 떠들고, 얘는 막 뭐만 보면은 물고, 집안 막 난장판 돼 있고. 근데 어떤 개는 조용하게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이런 배변도 잘 가리고. 자, 그런 기운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운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기운으로만 보는 거는. 십성이라는 게 있어요. 십성. 또는 십신이에요. 이거는 귀신신, 혹은 정신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성은 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열 가지의 정신이다. 인간이 인간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열 가지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뭐 재물 욕이라던가 이런 것들. 내가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간과 일단 오행이 같다. 이거는 이제 비견하고 겁재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목일간인데 뭐 이렇게 목이라고 얘기했죠. 사주 내에 목이 또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건 오행이 같기 때문에 비견 혹은 겁재. 그런데 비견은 이제 어깨 비에 견줄견을 써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고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다, 뺐다 이런 뜻을 써서 겁재라고 해요. 자, 목인데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목. 근데 다른 글자에 목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플러스 똑같은 나랑 이제 음양까지 갔다면은 비견이 되는 거예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내 친구와도 같고 가족과도 같은 관계예요. 개를 키우려면 비견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 가족처럼 생각을 하지. 비견이 없으면은 개가 가족이에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 비견 하나 정도 있어야지 강아지도 나의 가족이 된다. 요즘에는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겁재는 나랑 똑같은 목인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나는 플러스인데 쟤는 마이너스야.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같은 쟤를 내가 극하는 쟤를 얘도 극하려고 한다고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겁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외부인이 됩니다.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사주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타인과 함께하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게 갈라져요.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내 편만 챙기겠죠. 겁재가 있는 사람은 남을 많이 챙긴다.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빨리 형성을 해요. 처음 만났는데 10년 막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있죠. 겁재가 특별하게 발달된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하고 더 인연이 크다고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비견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빨리 친해져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아예 없는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하는 감성이 덜 발달돼 있는 거예요. 이걸 나사 하나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행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사 빠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나사가. 이런 비견겁재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여자나 남자에 이제 쏠려 있죠. 넌 우리 학창시절 다 하잖아요. 너는 친구야 뭐 여자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택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거에 치우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간이 극한다. 극하는 오행. 이거를 정재와 편재로 나눕니다. 당연히 재는 재물 재자를 쓰고요. 정은 발을 정, 편은 치우칠 편을 써요. 한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올 때 누가 한자 좀 쓰지 말라고 해달라 해가지고 어렵다고 한글로 써달라고 해서 한글로 썼습니다. 자, 내가 일간이 극한데요. 일간이 내가 극하니까 내가 다스려야겠죠. 그러니까 재물인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뭐 재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재물에 휩쓸리죠. 정말 가지기 어려워요, 이 재성은. 그래서 타고난 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건 제가 차차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부가 이 정도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를 보충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자, 정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일간이고 양이다. 근데 화가 아까 전에 재라고 했죠. 화가 재인데 이렇게 음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우쳤죠. N극과 N극이잖아요. 치우쳐서 치우칠 편이 있어서 편재예요. 근데 음양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은 이거는 정재가 됩니다. 정재. 밸런스가 맞아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으니까 한 방에 벌거나 이러진 않겠죠. 꾸준히 벌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벌고 실제로 사주에 정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로 돈을 다뤄요. 근데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한 방. 남자는 한 방이지. 네, 상남자 기질이 가지려면 편재가 있어주는 게 좋겠죠. 둘 다 있으면. 둘 다 있으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뭐. 둘 다 취하는 거니까 좋게 말하면은 아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요. 되게 쉽죠. 내 사주에 이런 십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신이 있는 거라고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이 재성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해요. 돈을 얘기하기도 하고 현실을 얘기하기도 하고 현실 감각 또는 공간, 부하직원, 여자 뭐 이런 거 오만 걸 다 의미하는데 지금은 그런 깊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메모 잘 하고 계시죠? 나중에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 사주랑 조합이 되니까. 자, 일간이 극받는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관이에요. 정관과 편관이 돼요. 관은 벼슬관. 관직에 나아가다 할 때 그 관이 벼슬관이에요. 정관은 발을 정, 편관은 치우칠 편을 써서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직이 나가고 좀 노골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나를 극하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극한다라는 거는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뒤로하고 상대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관을 명예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명예를 얻으려면 나 스스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띄워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명예를 얻겠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명예가 있는 직업인 거예요? 싸우잖아요. 네, 관이 발달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꾼들이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사주 구조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김두한도 정치했었죠.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정치는요. 패거리가 이렇게 쫙 있어줘야 돼요.
사주 내 비견겁재가 많으면은 너 옆에 사람이 없어도 이미 내 정신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관은 이런 관을 쓰는 사람들은 공무원, 공직자를 얘기해요. 혹은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 자, 당연히 내가 목이라면은 양일간이라면은 금이고 양이 이렇게 있을 때 금극목을 하니까 편관이 돼요. 치우쳤으니까. 이게 만약에 음이라서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극한다라는 거는 나를 뒤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뒤로 했으니까 당연히 남을 생각한다는 거겠죠. 남을 띄워주고. 나를 그 너한테 나 극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태도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간을 생. 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일간인데 이렇게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수생목해서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져요. 당연히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되겠죠. 이 인은 도장인을 얘기해요. 도장인. 우리 도장인 찍죠? 한글로 인 돼 있잖아요. 그게 도장인이라고요. 한자로. 찍는다고. 이건 이제 생이 들어오는 거니까 받는 에너지를 얘기해요. 받는 에너지. 받는 에너지라는 건 사랑을 받는다는 소리도 되고 내가 배워서 자격을 갖추다라는 소리도 되고 공부도 인성으로 봐요. 내가 받는 에너지, 머릿속에 입력하는 에너지니까 인풋의 에너지예요. 인풋. 인풋. 받아들이는 에너지. 인성이 잘 적당하게 잘 발달이 되면은 남의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인성이 잘 발달되면은 태도가 이뻐요.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거든. 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받아들인다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졌어요.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제. 아 진짜로. 내 명예 인성이 있으니까 제가 반응을 크게끔 이끌어내고 있는데 반응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인성 있을 거고 저기 인성 있을 거예요. 웃었던 두 사람. 그래서 여자가 인성 있으면은 남자가 무슨 개그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그 쳐도 막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쯤 되면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20대는 뭐 소용없지. 자, 일간이 생하는 거. 일간이 생하는 거요. 일간이 이제 생 받는 거였다면은 내가 생하는 거 밀어내는 거. 이거는 이제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식신은 우리가 아는 그 식신이 맞아요. 음식식. 네. 그리고 신은 이제 정신을 얘기하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을 상하게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관 얘기했죠. 벼슬관. 그거를 깨는 게 상관이라고. 자, 그러면은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관이란 명예를 왜 깰까? 기본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하는 에너지인데 표현을 어떻게 한다? 남을 무시하면서 한다고요. 네가 그러니까 팩트 가지고 그 사람 후벼 판다고요. 상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팩트. 예.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후벼 파는 거는 상관입니다. 자, 음양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목이 양인데 화가 양이다.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에요. 내가 표현했는데 음양이 같다고요. 내 표현을 100% 일치시킨 거죠. 내가 양인데 표현도 양이야. 그래서 식신이에요.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식신의 표현은. 상관은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다거나 유도리 있게 이렇게 돌려 말한다거나. 그냥 팩트 폭행을 돌려서 말할 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상관들이 얘기하는 거. 여자 꼬시는 법도 달라요. 식신하고 상관은. 식신은 정말 이 사람을 오랫동안 좋아해서 꼬신다라면은 상관은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예. 이게 일간이 생하는 에너지지만 나의 표현이겠죠. 생하니까. 일단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 표현을 하고 산다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알아줘야겠죠. 알아달라고 이렇게 계속 간접 표현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는데. 굉장히 답답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이게 10가지의 정신이에요. 음양에 따라서 오행을 가지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결정이 되고, 사주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향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이걸 통해서 겉궁합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내가 표현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성 에너지가 많아야겠죠. 여기에서 궁합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식상이 있으면 싸우기만 할 거 아니야. 자기 표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팔자에서 뭐가 강한지 보세요. 근데 뭐가 강한지 모르겠죠. 오늘의 주제가 강약왕쇠예요.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하면 그게 자존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잠깐 쉬고 할 텐데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거 이제 녹화 중지시켜.